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진짜 사슴벌레를 120만원 주고 제가 사버렸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개체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여기 보이는 왕사슴벌레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얇고 이런 식으로 생긴 왕사슴벌레를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왕사슴벌레가요 바로 여기 있는 개체처럼, 자, 보여드릴게요. 자, 두둥, 짜잔. 자, 이 개체를 보시면요 턱이 엄청 굵어요. 자, 이게 보시면 턱이 엄청 굵죠. 이게 바로 극태왕사슴벌레라는 겁니다. 극태왕사슴벌레 제가 무려 120만원을 드리고 샀습니다. 네, 바로 이 개체가 극태왕사슴벌레인데요, 자, 요즘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왕사슴벌레가 이제 선별루대로 해서 턱을 두껍게 만들어서 키우는 것이 요즘에 유행입니다. 해서 제가 입양을 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4-50만원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을 했고요, 수컷, 암컷, 암컷 해서 이 세 마리를 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사실 입양을 한 지는 꽤 됐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지금 산란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짜잔, 여기 보시면 이 120만원짜리 왕사슴벌레를 바로 산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산란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곧 있으면 해체할 예정이고요. 자, 이거는 진짜 유충만 해도 마리당 5만원 이상의 고가종이죠. 자, 여러분들이 키우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자, 나중에 운 좋게 이벤트를 하면 이것도 뿌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해서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자, 자, 우선 이게 극태왕사슴벌레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부분이 꽤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선별루대를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선별루대를 해서 계속 인라인 누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인라인 누대는 바로 같은 동맥끼리 교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턱은 이렇게 두꺼울수록, 여기 부분이 두꺼울수록 극태왕사슴벌레로 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극태왕사슴벌레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폭스가 남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표본을 하기 위해서 죽은 왕사슴벌레 제가 데리고 있는 건데요, 턱 굵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막상 비교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진짜 많이 차이납니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영상에는 많이 안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왕사슴벌레도 뭐 극태왕사슴벌레, 최장왕사슴벌레 해가지고 뭐 일본에는 현재 사슴벌레가 9cm까지 나온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형화나 아니면 더 굵은 것을 키우고 싶더라면 이런 특징이 강한 사슴벌레를 구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번데기가 이런 식으로 굵게 나오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슴벌레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슴벌레, 넓적 사슴벌레도 뿌리 길고 짧은 사슴벌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